질문지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키움히로 키움히어로즈 다시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키움히어로즈의 다시 해야 돼. 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키움히어로즈 지명된 신인 김휘집입니다. 선생님께서 특별히 허락해 주셔가지고 친구들이랑 다 같이 학교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진짜 너무 이렇게 얼떨떨했고 꿈꿔왔던 팀인데 너무나 행복했고 한 10분간은 멍 때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신 들고 나니까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유격수이면서 장타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게 강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안정된 수비를 가장 보여줘야 될 것 같고 타격은 약간 덤이다 생각하고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저보다 훨씬 잘하는 선배님들이기 때문에 많은 선배님들께 한 가지씩 꼭 빼먹어서 저만의 강점을 만들고 싶고 내야수 선배님들이랑 제일 친해지고 싶고 그렇습니다. 유형별로 한 명씩 있는데 기아 타이거즈 양현종 선수랑 그리고 롯데자이언츠 서준원 선수 그리고 LG 트윈스 이민호 선수 상대해보고 싶습니다. 양현종 선수는 진짜 뭐 모두가 인정하는 최고의 좌완 투수고 그리고 서준원 선수는 제가 고등학교 때 계속 삼진 먹었기 때문에 프로에서는 꼭 안타 치고 싶어서 그렇고 이민호 선수는 저랑 중학교 때 동기여서 한번 상대해보고 싶습니다. 저 고등학교 때도 되게 체계적인 훈련 받았지만 좀 더 이렇게 심화적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체격적으로도 좀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첫 시즌이기 때문에 최대한 1군에 많이 올라가 보고 싶고 빠른 시간 안에 그 저만의 루틴이나 뭐 훈련 방식이나 그런 걸 제 것만의 그런 방식을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에 초점을 두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안 다치고 올해 레전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일단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큰 바위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어떤 상황에서도 좀 우직하게 하려는 게 좀 있어가지고 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프로 가서는 또 막내이니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까지 야구했던 거 보면은 좀 큰 바위? 네, 좀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고척돔 하면 생각나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고 수비를 정말 건실하게 잘한다 이렇게 또 듣고 싶고 또 아마야구 선수들한테 롤모델이 되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키움히어로즈에 입단하게 된 성남고등학교 김준영이라고 합니다. 지명됐을 때 이제 야구부에서 애들이랑 다 같이 보고 있었거든요. 제가 성남고에서 그래도 처음 이렇게 지명되니까 애들도 다 이제 많이 환호해주고 울컥했습니다. 유연하고 이제 어깨가 이렇게 유연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 파워풀한 피칭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앞으로도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 진짜 조상우 선수를 좋아하는 게 진짜 위기 상황에서나 이렇게 1점 차 이런 상황에서 올라오셔도 진짜 자신 있게 자기 공 던지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반했습니다. 그때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떨렸어. 말도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 KT의 강백호 선수. 어떤 공이 들어와도 이렇게 자기 스윙을 이렇게 돌리시는데 거기에도 제 공을 정면 승부를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강백호 선수랑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키움에 작년에 먼저 갔던 종민 형이랑 이제 연락도 하고 지내고 있는데 종민 형이 이제 팀 분위기가 훈련 분위기가 되게 좋다고 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좋은 분위기 저도 따라가보고 싶어요. 개구쟁이죠. 약간 이제 조금 친해지고 나면은 애들이랑 이렇게 진짜 막 분위기도 막 만들어가는 거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난이 많습니다. 네, 길게 던질 수 있는 그런 약간 체력이라든지 볼 스피드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조상우 선배님을 이렇게 존경했듯이 저도 나중에 다른 아이들한테 이렇게 약간 존경받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1시즌 키움 히어로즈에 입단하게 된 김성진입니다. 학교 근처의 카페에서 친한 동생 둘이랑 같이 보고 있었습니다.
진짜 가고 싶었던 팀에서 저를 호명해 주셔가지고 너무 기쁘면서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빠른 승부를 보려고 하는 거라 뭐 얻어맞아도 더 자신 있게 더 과감하게 타자랑 상대하려고 하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조상우 선배님을 엄청 존경하면서 롤모델로 삼고 있었습니다. 투구 메커니즘이나 그런 건 다를지 몰라도 공을 투구하는 데 있어서는 저랑 비슷한 면이 많다고 그래서 더더욱 이제 주의 깊게 보고 닮고 싶은 선수가 됐습니다. 특히 한 선수로 단정 짓지는 못하겠고 두루두루 팀에 있는 모든 선수들이랑 상대를 해보고 싶고 또 한번 붙어보고 싶습니다. 이때까지 아마추어에서 했던 거는 만약에 벽에 부딪히면은 또 뭐 영상이나 또 둘러둘러 저 혼자 이제 찾아보는 경우가 많았고 구단에서는 직접 이제 다 이제 그런 사소한 것까지 다 관리를 해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도 기대도 하게 되고 일단 무조건 악착같이 열심히 해가지고 1군 무대에서 자주 공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지명된 선수들보다 나이가 좀 많다고 해가지고 뒤처지는 건 절대 아니니까 꼭 열심히 해서 좋은 무대에서 좋은 선수로 시합을 뛸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2021년 신인 키움 에너지 이주영이라고 합니다. 집에서 가족들이랑 같이 보진 못했고 혼자 방에서 봤습니다. 이렇게 높은 4라운드라는 라운드에 불러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힘 있는 유형인데 이렇게 부드러운 스윙도 하고 컨택도 겸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정호 선배님이나 김하성 선배님. 이정호 선배님은 같은 외야기도 하고 좌타기도 한데 이 김하성 선배님은 같은 고등학교 출신 선배님이어서 야구도 잘하시고 멋있어서 기아 타이거즈의 양현종 선배님 워낙 유명하신 좌투수다 보니까 상대해보고 싶습니다. 당연히 목표는 1군에서 시합을 뛰는 게 목표고 만약에 2군이 있더라도 열심히 해서 1군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중장거리 타자가 되고 싶고 팀의 승리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키움 유로즈에 입단하게 됐는데 열심히 해서 1군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동성고 포수 김시영입니다. 카페에서 보고 있었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보기 부끄러워가지고 진짜 너무 정말 기뻤어요. 안정적인 수비 능력 그런 면을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서건창 선배님이랑 이지영 선배님 베테랑 포수시니까 그런 여유로움이나 이런 거를 좀 배우고 싶어서 그러고 서건창 선배님은 저 태어난 곳 동네가 같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들어왔어가지고 약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양현종 선배님 학교 선배님이시니까 한번 상대해보고 싶습니다. 선배님들 거 약간 배우는 게 제가 지금 제일 기대하고 있는 것도 열심히 해서 제가 실력이 된다면 스프링 캠프를 따라가고 싶은데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해서 몇 경기라도 나가보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네네네 꼭 1군 올라가서 행복 야구 보여드리겠습니다. 키워로즈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키움 히어로즈에 입단하게 된 개성고등학교 외야수 김현우입니다. 전 집에서 그냥 내 아빠랑만 같이 엄청 벅차올라가지고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고 친구들도 생각이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제가 100일 때 호주를 가서 이민을 가서 이제 중학교 때 야구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너무 오고 싶어가지고 한국에 와서 신정중학교라는 학교에 입단해서 이제 제가 야구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고 다른 건 몰라도 근성은 제가 자신이 있어가지고 별로 힘든 거는 없었는데 부모님 생각이 많이 들 때는 약간 제가 잘했던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도 다 그 마이너리그 쪽으로 간 애들도 많고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그 한국에서 야구를 하셨던 예, 개성고등학교 부산상고 출신이시고 그래가지고 예, 그냥 할 거면은 제대로 한국 와서
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와서 예, 했습니다. 달리기 하고 그래도 작은 체구에 힘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서 살아와가지고 영어도 잘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정우 선배님을 엄청 항상 좀 존경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박준태 선배님도 고등학교 같이 나오셨는데 엄청 근성이 엄청 넘치신다고 그거 듣고 제가 선배님 따라다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승환 선배님 만나보고 싶습니다. 공이 워낙 위협적이어서 입단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빨리 1군 무대 밟고 싶습니다. 이번에 키움 히어로즈에 지명된 제목보고 들어와서 양경식입니다. 저는 처음에 지명될 줄은 몰랐는데 제가 좋아하는 팀이어서 더 기뻤습니다. 저는 일단 수비 부분에서 안정적인 수비가 강점을 봐서 작전 수행 능력 그리고 스타팅 능력 제 성관이 좋은 것 같습니다. 김하성 선수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야구할 때 살짝 뭉치는 모습하고 그리고 강한 어깨 그리고 야구를 멋있게 잘하셔가지고 좋아하는 선수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삼대였을 때 저희 선배님이신 박치욱 선배님 한번 상대해보고 싶습니다. 워낙 좋은 거를 던지셔가지고 한번 상대해보고 싶은 마음이 고닥고닥 있었습니다. 내년에 1군을 올라가는 게 제 목표고요. 1군 올라와서 주전으로 1억 부터까지 시합 뛰어보는 게 제 목표입니다. 코로나19 항상 조심하시고 내년에 고척 스카이트로 야구장에서 뵙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키움 히어로즈의 8라운드에 지명된 한일장신대학교 투수 정연재라고 합니다. 그 저희 학교 기숙사에서 애들이랑 다 같이 보고 있다가 저는 긴장 너무 돼가지고 저는 안 보고 있다가 소리 지르길래 이제 먼저 확정된 친구 이후로 또 소리 지르길래 얼떨떨했어요. 되게 막 붕 뜨고 아 그래도 이거 좋은 소식이니까 일단 아버지한테 먼저 연락 드려야겠다 하고 연락 온 거 다 지우고 네. 노력 같은 부분에서는 그래서 남들한테는 뒤처지지 않는 것 같고요. 제가 좋은 피지컬에서 나오는 구위 이런 것도 있고 고치고 배우고 하면 볼 스피드도 많이 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태 선배님이라 불러야 되나? 되게 많이 봤어요. 왜냐면은 구속이 좀 많이 안 오르고 그럴 때 이제 좀 투심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선배님 거 많이 봤고요. 이제 몸 관리를 제일 물어보고 싶어요. 일단 안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물어보고 싶고 그리고 좀 되게 많긴 한데 강백호 선수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야구하기도 했고요. 한번 붙어보고 싶습니다. 색다를 것 같아요. 여태까지 이제 도와주신 부분도 많지만 웬만하면 저 혼자서 이제 막 영상 찾아보면서 뭐가 맞을까 이렇게 했다가 거의 엘리트 야구를 배우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되게 설레고요. 제가 갖고 있는 폼이나 밸런스를 일단 고쳐서 더 성장하고 싶고요. 이 선수는 그냥 믿고 맡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 믿음을 줄 수 있게 열심히 하고 잘하겠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해서 잘해서 1군에 꼭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현재 재학 중이고 이번에 키움 히어로즈 지명받게 된 이재홍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교 앞에 카페에서 이렇게 같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 카페에서 소리를 지를 수 없어서 실감이 잘 안 나서 첫날은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조금 실감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스스로 수비는 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공이 오면 믿고 아웃 카운트를 챙길 수 있는 그런 수비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는 서건창 선배님 야구하는 모습이나 근성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아 보여가지고 좀 배우고 싶습니다. 양현종 선배님 같은 학교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신데 한번 승부해보고 싶습니다. 키움 자체가 완전 시스템적으로 움직인다는 소리를 들어서 웨이트나 힘을 좀 붙이는 요령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꼭 올라가서 몇 게임이라도 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고 항상 1루까지 전력으로 뛰고 좀 근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팬 여러분들 기대에 저버리지 않고 저 뽑아주신 분들의
저에게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좋은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